이게 뭐예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데 쌍당 22만원이야? 와 너무 귀엽다 얘는. 귀엽죠. 와 미니미 디스커스. 샤워기 물을 안 나오게 여기 밸브를 잠가놓으면 라인으로 이제. 이게 배에 나가려고 했던 애들인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병든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네. 오 저 처음 봤어요 이거. 아 화장실을 뚫은 거예요 벽을?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역시 실즈룸이 전용 산업입니다. 와 원래 엄청 많으셨구나. 실험군을 나누고 대조군이랑 비교해서 이솔이라고 이솔이라고 섞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왔지.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이제 일반 개인 주택에 왔는데요. 여기 주택 1층을 물방울 꾸미신 분이 있다고 해요. 본인은 이제 3층에 사시는데 밑에 1층을 이렇게 따로 물방울로 꾸며서 사시는 거예요. 보실래요? 여기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1층 1 물방 이렇게 꾸미셨거든요.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엄청 깔끔해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내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이쪽 방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너무 깔끔해서 지금 여기가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제습기예요 이게? 아 이동식 냉난방기예요.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특이한 게 뜰채를 다 어항마다 다 걸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제가 만든 건데요. 바텀 소드테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런 세상을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우연하게 나와가지고 밑에가 지금 소드테일이라는 말이네요. 저는 이게 지금 병든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원래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수컷 때만 이렇게 발현되고 암컷은 네. 이렇게 발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 처음 봤어요 이거. 얘는 알고리예요. 코리가 제가 네. 키우는 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네. 나머지 네 종류는 지금 산란그룹이어가지고 움직이지 네. 못해서 제 방에 있어요. 근데 알골만 지금 말을 안 바르고 있어서 알골만 옮겨놨어요. 얘가 어제 알 발랐더라고요. 아 얘가요? 저기 알을 발라서 열심히 붙여지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리본이네요 진짜. 이쪽 면도 한번 볼게요. 우리 또 빨간 친구들 보이네요. 알풀들. 이쪽 주방에다가 알풀로 가득 했었는데 네. 3개 전에 세척단 주문에 처음 봤는데 500마리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와 원래 엄청 많으셨구나. 여기도 이제 부화통에 애들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알풀 라인마다 좀 다릅니다. 아 라인마다 달라요? 여기도 또 알풀 라인. 네. 알풀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일 비싼 아 얘네가요? 네. 국가예요 얘는? 네네. 대략 어느 정도 국가예요? 제가 들여왔을 때는 네. 쌍당 22만원 쌍당 22만원이야? 여기는 또 반갑네. 되게 붕어마름이 보이네요. 붕어마름 그냥 며칠 방치했었는데 너무 이제 번식해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역시 밑에는 새우 치비들이에요? 치비들? 그냥 몇 마리 네. 갖다 놓는데 네. 밥도 안 주는데 자기들끼리 안 팔아가지고 얘는 종어예요? 리본 개체가? 종어입니다. 저 이제 코이 글라스밸리 예. 리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숏갓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숏갓이라고 하는 개체들 보면은 정말 숏갓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제 작은 애들이 정말 숏갓이에요. 또 위에 보니까 여기는 안씨가 엄청 많아요. 안씨도 이제 수족관 같은 데서 네. 제일 많이 원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 나가요, 안씨는? 보통 이제 수족관에서 원하는 사이즈는 3cm. 왜냐면 5cm 정도면 좋긴 한데 네. 5cm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뭐야? 디스커스도 하세요? 원래 예전에 이제 제가 물생활 한 지가 네. 한 3년 정도 됐는데 예. 처음에 이제 구피로 시작했다가 예. 1년 만에 이제 디스커스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 방에 있는 모든 어항에 다 디스커스로 채웠는데 네. 네. 향수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 이 조그만한 애는 왜 따로 있어요? 아 얘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네. 한 마리 쫄아서 갖고 온 건데 애기예요? 네네 애기예요. 와 너무 귀엽다 얘는. 귀엽죠. 와 미니미 디스커스. 여기 밑에도
부피들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HB 로즈라고 해서 네, 제가 HB 로즈 선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수컷에 이 테일 있잖아요. 네. 테일에 주름이 가는 거. 아, 부피들 되게 많네요, 여기도.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모든 종류를 적어도 두 가지 이상 라인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과학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네. 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얘네들은 이번에 그 수입 대행 업체에서 네. 베트남에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가가지고 패킹 거예요. 뜯는 중에 다 먹어. 오 얘네는 되게 모기 반응이 좋네요. 이게 막 움직임이? 그 부피가 네. 사실 뭐 몇 마리 없을 때는 네. 별로 움직임이 안 좋은데 네. 물고기라는 게 키워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많이면 많을수록 네. 먹이 반응이 좋아서 더 건강하게 자라요. 경쟁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지? 그렇죠. 아, 킹크티티 원래 여기다 가둬놨는데 네. 가둬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수컷만 꼬리가 조금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어 여기도 다 핑크티티예요? 아니면 여기는 이제 알비노 블루투 파즈. 아 블루투 파즈. 제 주력. 아 주력이에요? 여기 블루투 파즈. 오. 아. 저도 이제 네. 8월 반상어 기념에 이제 나가려고 소중히 걱정하려고 따로 암컷만 분리해서 암컷에 집중적으로 이제 먹여 키우는 개체가 있는데. 네. 요즘은 여기 위에는 이제. 아까 그 원래 8월 달에 대회 나가려고 했던 저 암컷이 이게 대회 나가려고 했던 애들인 거예요? 네, 네. 저 위에 암컷 한 쌍이랑 수컷 한 쌍. 클라스가 그렇죠. 이쪽은 지금 일단 세팅만 된 상태고 파스타를 어제 네. 파스타 좀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 그래서 220마리 어제 들여왔는데 네. 티도 안 나더라고요. 220마리 어, 네. 워낙 어항이 크니까 또 그런 것 네, 같아요. 이제 거기 거실 또 네. 조명 다 끄고 네. 한 조명만 켜고 밤에 보면은 네. 분양하는 게 되게 일단 나뭇가지가 아.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비싸죠, 이거. 뭐. 이 정도 크기면 엄청 비쌌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은 뭐예요? 블랙 로즈예요? 뭐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모스크 고리. 아 모스. 근데 그린색이 잘 안 보이는데 원래 그래요? 이름이? 이게 조명을 끄면은 네. 그린 색감이 좀 많이 보이는데 아... 그냥 조명 아래에서 보면은 네. 약간 EMB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해요. 예, EMB 느낌 되네요.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아, 이게 PVC 라인으로 해가지고 네. 저쪽 방부터 이쪽 방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두 개로 다 연결.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있을 텐데 이게 여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물은 네. 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네. 에어라인이 아 에어라인이요 네. 이게? 아 지금 급수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정수기 라인으로 이제 아 이 지금 그러면 이거는 다 에어라인이에요? 네 PVC 파이프는 에어라인이고 아 이런 구성을 다 정수기로도 다 예. 급수 아, 어, 이 급수 라인은 지금 어디서 와요? 급수는 이쪽에 있는 예. 거실 쪽에 예. 실수제 거실 두 개의 라인 따가지고 아~~ 자, 벽을 뚫어서 이렇게 호소류들을 벽을 예. 받치면서 여기 예. 뒤에가 화장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 화장실? 네. 아, 화장실을 뚫은 거예요, 벽을? 화장실 깨끗한 거 보면서 하얀색으로 화이트로 붙인 거거든요. 아, 여기 뚫으신 네, 거구나. 뚫어서 이렇게 해서 수전을 보시면 또 예. 급수 라인이 좀 부질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에어 라인 이렇게 따가지고 네, PVC PVC로 계속 쭉 아, 이게 효율이 훨씬 좋아요? 보통 이제 15A 뭐 들어가를 쓰면은 네네. 15개를 꽂는다 하는데 네. 사실 제대로 된 예. 출수량을 가지려면은 예. 8개? 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이거는 PVC로 네. 같은 용량을 PVC로 했을 때 네. 15개 그냥 나와요. 아 진짜요? 이게 네네.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PVC랑 연결했을 때랑 네. 10mm로 연결했을 때랑 네. 이 불어에서 나오는 발열이 달라요. 아, 그렇구나.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넓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네. 몇 이렇게 연결한 이런 거 집에 하시고 싶은 분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네. 물을
틀어야지만 얘가 되는 거죠? 네, 물을 틀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샤워기로 제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샤워기를 돌리면 네. 이제 샤워기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샤워기 물을 안 나오게 여기 밸브를 잠가 놓으면 라인으로 이제 빠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벽지도 다 바르셨네요. 이렇게 시트니까. 아 분위기 도배를 하면 뭐 좋긴 한데 네. 제가 그 정도 능력 부착까지는 안 돼가지고. 이 축양장들을 직접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축양장은? 나무를 어디 받아요? 나무 재단, 요즘에 나무값이 또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축양장을 그냥 주문하면 네. 요즘에 너무 비싸서 나무를 그냥 주문해서 저희 앞에 이제 공업사가 있는데 공업사를 예.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장비가 예. 다 있어요. 절단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서 그걸 좀 빌려서 제가 친구하면 짜장라면 사주고 부려먹었습니다. 그럼 나무를 재단하고 네. 조립하고 다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뭐 과학 선생님이랑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오, 웬만한 수족관보다 되게 이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여기도 이제 세팅 하시는 거네요, 이 집도. 냉장고는 왜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역시. 실지렁이 전용 칸이 있습니다. 역시. 있을 것 같았어요. 아, 냉장고에 실지렁이 전용 칸이 이렇게 놓으셨어요? 네네. 와. 실지렁이 전용 칸. 그리고 위에는 뭐 냉장 시금치 얼려놓은 것들밖에 아, 없어요. 역시 딱 물생활이네, 냉장고네. 브라인 구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얼려놓고 아, 냉동해놓으신 것도 있고. 저 브라인을 구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에? 진짜요? 어머님이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 위에 꼬리가 산란그룹이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어머님이 맨날 알 빼시고 아, 그 가족이 같이 하면 확실히 힘도 되고 힘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 불빛이 있었네요. 지금 알았네. 얘네가 이제 아까 그 알비노 블루투스 화질로 아 빨간색 이제 나오는 레드핀. 저는 환수병에 걸려가지고 환수를 안 하면은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많이 힘들고 좀 피곤해요. 근데 이제 밥 줄 때 물고기들 건강한 거 뭐 이런 거 바글바글한 거 보면은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환수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아침에 한 30% 정도 환수하고 퇴근해서 또 한 30% 매일 아침에? 네, 매일. 그러면 뭐 하루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60% 정도가 매일 환수가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50에서 60% 정도. 사료는 혹시 어떤 사료도 주세요? 그래도 한 20가지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번 볼 때마다 아 오늘은 이거 준다, 내일은 이거 준다 정해진 건 사실 없고 그냥 볼 때마다 어제 이거 줬으니까 오늘은 한 번 이거 줘볼까 하는 물방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수익이잖아요, 수익. 일단 뭐 이제 물뿐님을 통해서 경매를 하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족관 납품. 예전에 파 아이디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알고 지내던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보내더라도 대량으로 편하게 좀 수족관에다 납품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족관 같은데 이제 갈 때 저도 구경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갈 때마다 뭐 저 여기서 물방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하면 사장님들도 좋아하세요. 전공을 물생활에 영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를 좀 운영을 했었어요. 블로그에서 실험군을 나눠서 대조군이랑 비교해서 그 이약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이소이라고 이소이라고 섞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왔지 뭐 GH, TH, pH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